안녕하세요. 약조권 이영설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버섯을 따러 산에 왔습니다. 산행지 입구에 꽃며느리 밥풀이 골라걸리로 예쁘게 꽃을 피웠네요. 권립원철이도 노랗게 꽃을 피웠고요. 이 가운데가 고리셨다고 해서 권립원철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송장풀이 보입니다. 죽은 사람을 송장이라 하죠. 꽃은 예쁜데 섬뜩한 이름이 붙여진 식물이죠. 산 능선에 올랐는데 멧돼지들이 산 전체를 파놓았네요. 이렇게 흙을 뒤집어 놓으면 버섯 파라들이 햇볕에 말라 죽어 멧돼지가 지나간 자리에는 버섯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밭을 누군가 일구어 놓은 것 같죠? 자, 나무가 넘어간 곳에 노랑 느타리가 자라고 있네요. 노랑 느타리는 식용버섯이며 이 버섯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하죠. 죽은 나무 아래 땅에서 풍선 근접 버섯이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풍선 근접 버섯은 가을에 무리를 이루어 나는데 여름엔 이렇게 하나씩 자라고 있네요. 풍선 근접 버섯은 맛이 아주 좋은 식용버섯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갑버섯 두 개가 있네요. 큰갑버섯은 무늬가 선명한데 그동안 비도 많이 내리고 늙어가는 노균이라 무늬는 거의 없습니다. 손하고 비교를 해보니 꽤 크죠. 버섯 되게 크다 이거. 이야, 우산 써도 되겠다. 우산 자, 여기 달걀 버섯이 두 개 보입니다. 아직 싱싱하죠? 달걀 버섯은 채취 후 버섯 아래 흰자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달걀 버섯은 잘 부서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에 차곡차곡 담으면 부서지지 않고 온전히 가져갈 수 있겠죠. 버섯을 따라 산책을 한참 돌아다녔는데 잔대가 꽃을 피었네요. 종처럼 달린 꽃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1월 비부초와 노랗게 잎이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꽃이 지고 길쭉한 열매를 맺은 모습이죠. 1월 비비추는 다른 식물에 비해 일찍 단풍이 들죠. 이곳 산엔 다른 버섯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그물버섯 종류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그물버섯 몇 종류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버섯 두 종류가 자라가 있죠. 앞쪽 버섯 두 개는 흑변 그물버섯이고요. 뒤쪽 버섯 두 개는 등색 껄껄이 그물버섯입니다. 두 가지 버섯 모두 식용버섯인데 맛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 버섯은 주홍 분말 그물버섯입니다. 식용이나 독성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버섯이죠. 이 버섯은 긴대밤 그물버섯으로 반대편에서 살펴보니 이름처럼 대가 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버섯은 큰 비단 그물버섯입니다. 큰 비단 그물버섯은 식용버섯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독버섯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죠. 아, 저기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이 보이네요.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은 큰 것은 모자 크기 정도까지 자라고 버섯 생김새가 소보루빵처럼 생겼죠. 이 버섯도 식용버섯인데 맛은 별로 없고요. 우리 몸에 균을 막아주는 항균작용과 혈전용해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이 비로 인해 녹아내리는 모습인데 징그럽죠? 여기까지 그물버섯 몇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막 올라오는 쌀이 버섯들이 보이네요. 크기는 아직 작아 채취할 정도는 안 되고요.
이 버섯은 도화머리살이 버섯입니다. 식용이나 독성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요. 여기 노란 달걀버섯이 하나 보이네요. 노란 달걀버섯은 달걀버섯처럼 식용버섯입니다. 노란 달걀버섯 작은 것이 하나 보이는데 민달팽이가 반쯤 파먹었고 그 자리에 장님거미가 한 마리 놀고 있다 도망을 가네요. 그리고 달걀버섯 꽤 큰 것 3개가 자라고 있습니다. 달걀버섯은 갓이 펼쳐지지 않은 지금이 먹기에 가장 좋습니다. 옆쪽엔 달걀버섯 몇 개가 비에 쓰러져 있는 것도 보입니다. 이 버섯은 밤버섯이라고 하는 다색 벚꽃버섯인데 이것도 비에 쓰러지고 녹아내리고 있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다 버섯이 녹아내려가지고 다 매야지 안 되겠다 내려가야지. 뭐 그렇죠. 너무 많이 녹았네 비가. 그렇죠. 내려가야 되겠죠. 네, 내려가야겠어. 뭐 다 녹았네. 나긴 많이 났는데 뭐 거의 다 녹아버렸네. 다음 주 나오면 뭐 이렇게 햇빛 나가지고. 화살을 하고 아지트에서 달걀 버섯을 넣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어때요? 야. 맛있어요? 맛있어. 완전 고기 맛있네. 고기 맛. 아주 식감이 부드럽고 아주 연하고 진짜 아주 맛있다 야.